저 운동도 있어, 밥 먹다가. 그럼 살 빼면 살 빠진다 맞는 거야. 이 조마조마 하는 거지, 계속. 가면 무조건 맞을 거 알고 있는데. 이 밥상을 들고 감독님 방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어, 4시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것도. 감독님은, 감독님은 이제, 근데 기대갖고 이제 TV 보고 계시고. 근데 진짜 울면서 밥 먹었어. 됐어? 와우. 야, 진짜 졸라다. 죽인다. 아, 맛있겠다. 선생님, 저, 감사합니다. 방금 두 개를 먹어야 돼. 하나 더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세 개 먹으면 되겠죠? 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네, 두 개 되는 일이에요. 아, 뭐 어디야? 아, 서비스로? 야.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갈치지? 갈치조림. 네. 갈치찌개 그냥. 네. 갈치, 백방 갈치지. 여기 진짜 가성비 봐. 그니까 백반갈치찌개 아니야? 만원대나 원래 9,000원인데 처음 올랐지만 그래도 천이 몇 개야? 전 17개요. 이거 가정에 올려드릴게요. 상추 열어. 서울 가서 이렇게 먹을 때면은 한정식이니까야. 어? 진짜로 한 돈 한 10,000원에서 줘야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냐. 진짜 단돈 만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진짜 대단한 거지. 와, 손님도 계속 오실 것 같아. 아, 오늘도 그 손님도 꽉 찼다고 할 것 같아. 야, 그리고 갈치 빵, 빵 먹어, 빵. 여기. 와, 존나 아니다, 진짜. 근데 이런 톡톡 이런 거나 없으니까. 여기 어딘지 말도 안 했지. 어? 여기 어딘지 말 안 하고. 아, 그래? 밥 나와서 밥 붙여. 아니죠? 자, 끝낼 때 얘기하자. 어. 오늘 밥 먹고 왔다. 여기도 또 SNS에서도 유명하더라고. 어, 유명한 집이긴 해. 아, 진짜 대만의 짱이지. 아, 우선 밥을 하나 뜨고. 아, 진짜 아니, 딱딱 맞지? 응? 이거 갓김치인가? 갓김치 씁쓸하니 맛 좋네, 괜찮네. 갓김치도. 지금 오전에 운동하고 와서 그런지 밥이 더 맛있네. 여자들이 그래. 그렇고 밥을 하나 더. 응. 다. 맛있네 이것도. 여기 와, 갈치찌개. 칼칼하다. 칼칼해. 어? 진짜 칼칼해. 사라지잖아요.
고추. 뭐. 고추. 당연히 우리에게는 무조건 김치야. 나는 시합장 가면은 무조건 백반집을 가잖아. 1년에 시합이 11개니까 11개 12개니까 전국 8개에서 다 시합을 하는데. 그러면 백반집 1등 어디, 그 동, 어디 지역? 전라도가 제일 맛있어. 나는 전라도? 응. 2등은 어디에요? 이 지역 맛있다. 2등은 또 강원도도 괜찮아. 강원도 괜찮아. 응, 강원도도 괜찮아. 경상... 저는 괜찮은데 거기 좀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 경상도는 확실히 맛있는 데가 있고 맛있는 데가 있고 또 좀 좀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주일치 그 백반집을 예약을 할 때 첫날 가서 호치킨 먹었어. 맛없어. 그럼 바꿔? 어, 바꾸지. 선수할 때 물어봐. 감독님이 항상 그거 체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선수한테 물어봐. 밥 어떠냐고 하면은 괜찮은데 하면 그 이용하고. 그러면은 조금 선수들 입맛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식당을 하나 더 잡아. 그러니까 그 이 식당이 첫 번째 픽해준 식당에서 또 입맛이 맞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전국 각지에서 다 고향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두 개를 잡아줘. 그러면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으라고. 들어가. 그러면 맛있다. 그러면 괜찮아. 말씀하세요. 네네. 리필도 되나 봐. 나 궁금한 게 이것도 리필이 되려나? 사장님 여기요. 다 말 안 들렸어요? 안 준 게 아니라요. 맞는데요. 사항을 다 맞는 거예요? 네. 반찬 뭐뭐 리필 돼요? 이거는 그 네. 계란하고 이거 고등어하고 리필이 안 되고 네. 다른 건 다 됩니다. 제육볶음 돼요? 네. 해주세요. 이거 배고요. 네, 김치. 네. 호박도. 이거 뭐죠? 네, 톳. 네, 톳도 하나 주시고. 도라지도 하나 주시고요. 네. 다시 주세요, 다시. 다시 주세요. 아, 그럼 이건 돈 내고 툭 하면 안 돼요? 네? 얼마야, 추가? 이거는 돈 따로 드리고 추가해 주면 안 돼요? 후라이랑? 돈이요? 네, 추가 비용 받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니면 갈치찌개 2인분 다시 시켜. 그럼 다시 나올 거 아니야, 2만원이면. 아, 그럼 김치찌개 하나 시켜볼까? 그럼 김치찌개. 이거 조금 기다려야 돼. 네네. 아, 밥 몇 개? 응? 나 두 개. 밥도 두 개 넣었는데. 밥 두 개 없어요?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이거 이게 있는 자산이야. 오빠. 고맙습니다. 두부 오늘. 근데 이게 2인분이면 굉장히 양이 많은 건데. 와. 와, 이파리. 김치찌개는 이파리야, 이파리. 내가 딱 생각했던 맛이야. 딱 생각했던 맛이야. 진짜 학교 앞에서 파던 그. 시큼하고. 오늘 가성비 좋잖아. 응. 지난 2만원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아. 5만원 넘었어.
이거에 계란후라이가 딱이야. 김치찌개 계란후라이지. 맛있다. 맛있다, 진짜.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 기억나? 중학교 때 진짜 살 불리려고 밥 먹고 밥 엄청 많이 먹었던 거. 여기다 밥을 한 이 정도까지 채운 다음에 두 공기 반에서 세 공기씩 먹었어. 이렇게 그런 데서? 응. 한 끼에. 응. 밥을 응. 한 끼에. 응. 살 불리는 사람들 여기다 밥을 먹고 살 안 불리는 사람들 여기다 밥을 공기밥에서 밥을 먹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밥, 국국도 이만해. 밥그릇도 이만하고. 그럼 거기다 이거 두 공기 밥을 먹는 거. 근데 확실히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금방 먹잖아. 그러면 이 밥상을 들고 감독님 방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뭐 4시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것도. 감독님은, 감독님은 이제 기대갖고 이제 TV 보고 계시고, TV 보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 밥그릇에 밥을 먹고 있는 거지. 다 먹을 때? 다 먹을 때까지. 다 못 먹으면? 안 나가, 못 나가, 방에서. 그러면 귤도 여기다 갖다 놔. 그럼 귤도 앉아서 까먹어야 돼, 밥 다 먹고. 우유도 다 500ml 다 마셔야 되고. 우리 앞에서 있는 걸 다 먹고까지. 그럼 애들은 밥 다 먹고 이불 깔고 누워서 막 얘기하고 핸드폰 막 하고 간단 말이야. 그때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감독님이 맨날 그냥 자라고 그랬어. 자라고. 그럼 그때 그렇게 밥 먹었던 기억이지. 혹시 밥 먹었다 운 적도 있어? 울었어. 그래갖고. 아, 진짜? 숙소 부모님 있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밥을 돌아가면서 해준단 말이야. 학생들, 실음부 운동부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줘. 하고 눈치 있는 어머니들은 여기다 밥을 조금씩 덜어주고 조금씩 줘. 하고 어머니가 다 먹었냐고 갖고 가. 그리고 이제 빼주는 거야. 저 운 적도 있어. 밥 먹다가 제일 싫었던 거 오뎅국. 오뎅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진짜 싫었어. 오뎅국에 밥 말아 먹는 거 김. 오뎅은 천천히 먹으면 또 불잖아요. 저녁에는 어머니들 퇴근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감독님한테 허락을 또 맡아. 밥을 떠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님이 떠져갖고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직접 퍼야 돼 밥을. 근데 진짜 울면서 밥 먹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잖아.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은 한 달에 몇 킬로 찌는 거예요? 아유, 찌긴 뭐죠? 안 쪄. 그쵸? 밥 먹으면 막 3kg씩 찐다? 운동은 3kg 빠졌어. 똑같아. 똑같아. 그럼 살 빼면 살 빠진다 맞는 거야. 그, 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인천에서 여기 전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동계훈련을 했단 말이야. 대학팀하고, 고등학생이. 근데 나도 거기 따라서 같이 온 거야. 감독님이 나한테, 동계훈련 떠날 때 너는 6kg 불려서 안 오기만 하면 너 뒤질 줄 알아 이랬어. 내 기본 체중에 갔다 왔는데 씨발 8kg만 빠졌네. 졸라 많이 많았어. 오자마자 그냥 싸게 또 많았어. 숙소에 오자마자 또 많았어. 나는 체중이 줄어든 거를 이제 알고 감독님 앞에 서가지고 또 체중을 질 거 아니야. 되지. 아 전날부터 잠이 안 와. 내가 지금 다음날 인천을 가야 돼. 나는 지금 전라도에 있고 버스 가는 내내 짜증나는 거야, 이제. 나도 승질이 나는 거야. 이 조마조마 하는 거지, 계속. 가면 무조건 맞을 거 알고 있는데. 구독자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체중 불릴 때가 있었어. 애초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다. 그러면 진짜. 근데 이거 먹으니까 옛날 거 중학교 때 생각난다. 오늘은 기분 좋아서 먹는 거, 배고파서 진짜 먹는 거고.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다 먹고 귤 막 일곱 개씩 까먹고 그랬어. 어때? 어 좋아 괜찮아. 잠깐 전라도 오면 한번 먹고 오면 한번 꼭 가성비 맛집으로 한번 와서 좋겠어. 아주 괜찮았어. 찌개 좀 오늘은 얘 추억을 생각해서 그런지 난 오늘 찌개가 괜찮아. 응. 자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백번 먹으러 목포 한번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한번 볼까를.